교정용 젓가락. 아이고. 어 뭐야. 어. 집으로 택배 올 거라는 거 이거 맞아? 저 애기들 사실... 쓰는 거 아니야? 사실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했는데 너랑 같이 밥 먹기 힘들어서 샀어. 어? 아이고. 왜? 뭐가 힘든데?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. 첫째, 넌 젓가락질을 너무 못해. 둘째, 젓가락질을 못해서 밥을 너무 맛없게 먹는 것 같아. 잘 흘리기도 하고. 셋째,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. 아니, 교사는 어?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밥 먹는 모습이 그래서야? 어?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. 다음 날이야. 너 진짜 실망스럽다. 너 진짜 실망스럽다. 뭐가 실망인데? 너 인스타 보니까 카페에서 공부했더라? 그리고 커피 마셨지? 카페인 안 좋다고 내가 100번 말한 거 같은데 레몬청 내가 담궈줬잖아?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? 내가 엄마 같은데 지금? 인스타에 올린 것도 내가 그래. 어? 누구 보라고 올리냐? 어, 근데 솔직히 나 이 의견 너무 난 동감하는 거 진짜? 근데 카페에서 공부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. 백색소음이라고 못 들어봤어요? 네. 아니 나는 솔직히 진짜 카페에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 몰라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카페에서 보여주기식. 카페에서의 어떤 뭐 그거에서 지금 걸린 거지. 보여주기식. 난 사실 그거는 좀 이해 안 돼. 근데 이거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? 카페에서 하는 게 이해 안 될 수 있어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한심해 보일 수 있어.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, 여자친구한테 또 카페에서 공부했더라라고 계속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. 물론 이게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심지어 남친은 제 사생활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고딩 동창 만난다고 했나? 그 친구들 자주 안 만나면 안 돼? 그닥 돈 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지지선을 합니다. 다 비하네. 와, 이거 너무 심한데? 동창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고 그닥 돈 되는 친구. 거기서 여기서 아이씨! 아이. 그 앞에 모든 날 위해 걱정해줬던 것들이 다